가을로 접어든 남녘에는 곳곳에서 축제가 열려 풍성함이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이 축제가 열리는 곳에는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 황금 연휴를 즐겼습니다. 박민상 기자입니다. 멀리 눈부신 항구를 배경으로 이국적인 풍광이 돋보이는 남해 독일 마을.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자리 잡은 이곳에서 이색적인 축제, 독일 마을 맥주 축제가 한창입니다. 판매되고 무료로 시음되는 진귀한 맥주들이 애호가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사람도 되게 많고, 맥주도 되게 많고, 되게 축제 분위기 나서 되게 즐겁고 재밌어요. 가족과 연인, 친구와 함께 어울린 맥주 광장은 기분 좋은 떠들썩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축제해서 너무 기분 좋고, 친구와 함께 좋은 추억 만들고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뿔과 뿔이 맞닿으며 한 채의 양보도 없는 기세가 계속될 것 같은 순간, 기습적인 뿔구리 기술이 들어가자 방심한 소는 뒷꽁무니를 보이며 달아납니다. 계속적인 공격을 이겨낸 소가 뚝심으로 승리를 거두자 관중석에서는 환호성이 터집니다. 우리나라 소싸움의 발원지 진주에서 열리는 전국 민속 소싸움 대회가 관람객의 이목을 빼앗고 있습니다. 박진감 있고 뭐 스트레스도 좀 풀리는 것 같고요. 재미있게 구경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내린 저녁, 남강은 물과 빛이 만든 환상적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개막 이후 연휴와 첫 주말을 맞은 유등 축제장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입니다. 남녘의 가을이 축제와 함께 풍성함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상입니다.